중요한 일을 할 때나 비즈니스 현장에서 내 업무를 책임져 왔던 이 노트북, 그 중에서 3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온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싱크패드죠. 검은색과 빨간색, 이 검빨이 트레이드마크인 싱크패드가 30주년을 맞아서 AMD와 콜라보한 새로운 녀석을 내놨는데요. 고급스러운 가죽 다이어리 같기도 하고요. 또 특이한 디자인에다가 친환경을 고려한 요소들이 곳곳에 녹여져 있습니다. 또 AMD의 모바일 라이젠 6000 시리즈가 탑재되어 있어서 성능도 잡았는데요. 어떤 매력을 가졌는지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싱크패드를 대표하는 디자인, 바로 이 검빨이죠. 제가 정말 애정하는 이 울트라라브 키보드도 그렇고 2010년 모델인 싱크패드 X230도 제가 버리지 않고 계속 쓰는 이유가 바로 이 키보드 때문입니다. 또 이 강도도 이걸로 후려 팍 쳐가지고 때려잡고도 뭐 이 화면도 안 깨지고 데이터도 멀쩡할 것 같은 게 바로 이 싱크패드만 가지고 있는 이 노트북, 이 바로 내구성이죠. 이번엔 30주년을 맞아서 이 디자인을 확 바꿨다고 합니다. 이 옆에 있는 녀석은 지난 6월에 출시한 레노버 싱크패드 G13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 위에 있는 상판 커버죠. 소재가 재활용 비건 가죽이 올라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 노트북을 딱 봤을 때 무슨 성경책을 보는 듯한 약간 그런 것처럼 느껴졌는데, 아무튼 그 어떤 노트북에서 만나볼 수 없는 독특한 첫 인상이었습니다. 뭔가 책장에 딱 올려놓고 봐도 노트북인지 책인지 알 수 없게끔 느껴지는 게 바로 이번 싱크패드 G13의 디자인입니다. 일단 이 가죽 상판 커버가 뭐 주요 특징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또 패키지도 100% 재활용이 가능한 퇴비화 가능한 대나무와 사탕수수로 활용한 소재로 제품을 포장했는데요. 특히 나중에 소개를 해드리긴 하겠지만 이 모든 게 재활용과 친환경 소재를 활용해서 노트북을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이 전원 어댑터도 들어간 소재도 전체의 90%가 PCC 재활용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했다고 해요. 뒷면도 지금 보시면 재활용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을 했고요. 또 그리고 이 옆면, 옆면이 일단 굉장히 특이한데 일단 골드 컬러의 고급스러운 메탈 소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판을 열었다가 닫으면 지금까지 어떤 노트북들과 다른 느낌을 주는데 들릴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고 닫히는 아주 독특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뭔가 뭐랄까 노트북보다는 진짜 뭐 고급스러운 다이어리나 아니면 이전에 옛날 무슨 뭐 자석 필통 이런 거 약간 닫는 느낌이에요. 특히 이렇게 닫으면 옆면에 거의 틈이 없습니다. 노트북 안을 거의 볼 수 없을 정도로 보이지 않아요. 마감도 정말 좋고요. 이렇게 세로로 들고 있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말 다이어리 같은 느낌이 들죠. 싱크패드의 이 아이는 동그란 빨간 머리가 노트북 대기 모드일 때 점등이 돼서 포인트를 주고 있고요. 또 눈치채셨겠지만 이 위로 올라온 이 가로로 긴 동그란 원통형 부분, 이 부분이 웹캠입니다. 일단 외관만 봤을 때는 예쁩니다. 멋지고요. 싱크패드의 예전 느낌보다는 훨씬 고급스럽다는 느낌입니다. 싱크패드 X1 나노 때의 뭐 그 아기자기하면서 뭐 견고한, 게다가 그 안에 뭐 느껴지는 뭐 럭셔리한 느낌과는 조금은 완전히 반대되는 느낌이긴 합니다. 그냥 가죽과 메탈을 좀 이렇게 섞어서 대놓고 럭셔리한 느낌을 주는 게 바로 이 녀석인데요. 그런데 이게 비건 소재로 돼서 친환경까지 고려했다, 이런 게 바로 포인트 중 하나로 볼 수 있겠죠. 싱크패드 G13의 디자인은 바로 이 카메라 부분이 핵심일 겁니다. 최근에 M2 맥북 에어를 리뷰를 했을 때랑 아주 좀 상당히 다른 느낌인데, 같은 시기에 카메라를 어떤 브랜드는 화면 안에다 넣었고 그리고 이렇게 레노버는 베젤 위에 올려놓은 거죠. 아무튼 굉장히 좀 독특한 방식입니다. 이게 또 싱크패드 G 시리즈의 특징 중 하나일 텐데 일단 처리상 외관만 봤을 때는 괜찮습니다. 이게 또 상판을 열고 닫는데 굉장히 좋고요. 덕분에 이 노트북들에서 봤던 이 트랙패드 아래 상판을 보시면 옛날에는 이게 상판을 열기 쉽게 여기다가 약간의 좀 홈을 좀 넣었었는데, 그래서 맥북 같은 거를 보시거나 다른 노트북도 보시면 약간 살짝 홈이 파져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예 홈이 없습니다. 아예 깔끔하게 디자인을 해서 정갈하게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카메라 베젤 부분에는 1080p의 FHD급 해상도 웹캠과 그리고 적외선 IR 카메라가 함께 탑재되어 있습니다. 윈도우 헬로 로그인 기능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조금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두운 곳에서도 자동 노출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사용자가 카메라 밝기나 아니면 설정을 일일이 조절하지 않아도 알아서 보기 좋게 이 녀석이 맞춰주는 기능도 담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설명을 좀 간략하게 하긴 했지만 그래도 노트북을 열고 모니터를 좀 이렇게 바라봤을 때 드는 느낌은 좀 화면 위에 모자가 올라가 있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뭐 이건 좀 어쩔 수 없겠죠.
포트는 양쪽에 USB-C 포트 각각 한 개씩 총 이렇게 두 개가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는 전원 버튼 그리고 3.5mm 오디오 잭 버튼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품 무게는 1.27kg 정도고요. 사이즈는 가로로 295mm, 세로 200, 그리고 두께는 13.9mm 수준입니다. 상판을 열면 슬림한 베젤을 가진 화면이 우리를 맞이합니다. 13.3인치 화면을 가진 싱크패드 G13은 가로 2880, 세로 1800픽셀 해상도에 16:10 화면비를 갖춘 WQX-GA OLED를 탑재했습니다. 화면 밝기는 약 400니트 수준이고요. DCI-P3는 100% 수준이고 돌비 비전을 지원해서 영화나 뭐 간편한 영상 편집을 하기에 좀 좋은 화면을 가졌습니다. 또 HDR도 지원하고요. 그리고 이 OLED 특성상 번인을 예방하기 위해서 레노버가 자사 앱인 뭐 레노버 커머셜 벤티지에서 OLED 전원 설정을 따로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 작업 표시줄이나 이 바탕화면 부분 아니면 이 화면 전체를 시간에 맞춰서 뭐 30초부터 1분, 2분 그리고 몇 분의 간격에 맞춰서 이 녀석들의 화면 밝기를 구역에 맞춰서 밝았다가 아니면 어둡게 했다가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앱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노트북 배터리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조금 더 수명을 오래 쓸 수 있는 뭐 그런 솔루션도 사용할 수 있게 했죠. 대신 빛이 조금 비치는 글레어 타입 화면이라는 점은 구매하시기 전에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디스플레이는 보시는 것처럼 터치를 지원합니다. 옵션에 따라서 이것도 FHD나 방금 소개한 모델을 넣을 수도 있고요. 대신 이 화면이 180도로 다 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앱을 터치로 이렇게 활용하는 정도로 쓰시면 좋습니다. 특히 이 싱크패드 G13은 힌지가 굉장히 좀 견고해가지고 노트북을 쓸 때 터치를 해도 이렇게 화면이 뭐 흔들리거나 뭐 그 심하게 흔들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동안 가장 좋았던 점은 제가 터치에 최적화된 뭐 윈도우나 안드로이드 앱을 많이 솔직히 사용하는 편은 아니지만 뭐 웹서핑을 할 때 이게 한쪽에다 두고 키보드 쓰면서 이렇게 위아래로 스크롤을 할 때 이런 거는 좀 굉장히 편리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웹캠 요 녀석 바로 이 화면 위에 있습니다. 좌우 베젤은 3mm로 아주 얇고요. 이 위 베젤은 6mm 수준으로 노트북 전체 사이즈를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는 흔적이 보이는데 대신 요즘 또 이 웹캠을 안 넣을 수 없는 시대가 됐으니까 지금 이 싱크패드 G 시리즈가 선택한 방식이 이렇게 위로 올려놓은 겁니다. FHD급 웹캠과 IR 적외선 카메라가 있어서 얼굴 인식을 활용한 윈도우 헬로 로그인 기능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또 위에 듀얼 채널 마이크도 설치돼 있어서 화상 회의를 하는데도 좋습니다. 대신 싱크패드에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이 웹캠을 가려주는 셔터 영어 싱크 셔터라고 하는 이 물리 셔터가 빠졌습니다. 노트북을 보면 막 여기에 뭐 포스트잇을 붙이거나 테이프를 덕지덕지 아니면 뭐 종이를 붙여놓은 분들이 뭐 있잖아요. 좀 보기 좋지 않은데 대부분의 모델은 이런 게 있었지만 이번 싱크패드 G13에는 이런 물리 셔터가 없는 대신에 이 카메라 셔터라고 해서 디지털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키보드 여기 펑션 키 9번을 보면은 이 카메라 셔터 이렇게 로고가 있는데 요거를 딱 누르게 되면은 지금 로고가 보이는 것처럼 카메라가 비활성화 됩니다. 또 카메라 전용 앱에서 자동 대비 기능을 활성화를 하게 되면 어두운 곳에서도 알아서 화면을 밝게 조절해서 사용자가 일일이 화상 회의를 해야 하는 뭐 장소의 조명을 뭐 켜고 아니면 끄거나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이런 귀찮은 부분을 상당히 좀 덜어주고요. 또 얼굴 자동 인식 포커스 기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거나 아니면 멀리 이동을 해도 이 카메라가 잘 얼굴을 잡아줘서 빠르게 포커싱도 잡아주고 또 화질도 상당히 좋은 게 바로 이 카메라의 특징입니다. 키보드는 이전에 싱크패드 X 시리즈와 조금 다른 녀석이 들어갔습니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이 컨트롤 그리고 이 펑션 키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제대로 자리를 잡았다는 거죠. 이전에 뭐 싱크패드 X1 나노 뭐 이런 카본 이런 제품들을 보면은 키보드 이 키 베어들이 조금 달라가지고 이 부분 때문에 항상 뭐 레노버 커머셜 빈티지 앱에서 따로 옵션에서 이런 것들을 줬었고 그리고 또 키를 항상 스위칭을 해줬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이제는 좀 기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게 됐고요. 또 여기 있는 이 방향키 이전보다 더 큼직해졌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큰 방향키를 가진 노트북은 사실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위아래 커서 키는 정말 커서 좋습니다. 이건 뭐 남극탐험? 옛날에 이런 게임을 하면 정말 잘 될 것 같은 느낌이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뭔가 문서 작업할 때 빠르게 문서 간 커서를 이동할 수 있어서 이전보다 더 경쾌해지고 더 좋아졌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옆에는 이렇게 지문 인식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눌리지는 않고요. 인식기가 딱 자리에 있는데 보통 싱크패드를 좀 오래 사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원래 트랙패드 옆에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자리에 있었던 게 지문 인식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좀 이렇게 미관상 바로 키보드 옆에 이 방향키 옆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이 아주 통일감이 있고요. 또 정갈해 보이죠. 이 지문인식 키도 뭐 다른 키들과 뭐 큰 차이가 없고요. 뭐 키가 튀어나와 있다거나 그렇게 뭐 별도로 이 녀석이 딱 튄다거나 그런 느낌이 없어서 키들 간의 높이도 딱 맞췄고, 그래서 이런 마감 굉장히 훌륭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라이트도 두 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키들은 일단 싱크패드 X1 카본이나 나노 시리즈와 비교를 해보면 당연히 이전보다는 조금 부족한 편이긴 합니다. 키 깊이감이 일단 좀 부족한 편이죠. 느낌을 제대로 전달해드리기가 좀 쉽지 않은데 아주 비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리뷰한 M2 맥북 에어 키보드 정도와 약간 비슷한 느낌이긴 합니다. 대신 이 스페이스바가 전 개인적으로 정말 뭐랄까 아주 좀 가볍게 눌러지고, 그래서 문서 작업을 할 때 의외로 정말 좋았습니다. 6열 키보드라고는 하지만 대신 이 위에 있는 이 기능키, 이 위에 펑션키 보이시나요? 이 홈 앤드 키, 특히 여기 이 딜리트 키는 거의 뭐 이거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거의 누를 수가 없는데, 대신 이 아래 보이는 이 거대한 백스페이스 키가 이거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해소해 주는 건 좀 재밌었습니다. 싱크패드 G13의 또 특이할 만한 점은 바로 이 트랙 포인트와 터치패드입니다. 소위 빨콩이라 불리는 이 트랙 포인트는 이번에 두 번 두드리면 이렇게 화면이 위로 갑자기 야 빨리 올라와 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커뮤니케이션 퀵 메뉴가 열립니다. 뭐 카메라나 뭐 마이크 뭐 이런 화상 회의에 필요한 뭐 필수 기능들을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 했고요. 이 트랙패드는 사이즈가 아주 커졌습니다. 유리 소재의 트랙패드와 이 윗부분은 햅틱 포스패드가 적용된 트랙패드가 적용돼서 트랙포인트와 콤비를 이루게 했는데 이게 아마 싱크패드의 오랜 팬들에게 호불호가 가장 크게 갈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사실 처음 적용된 건 아닙니다. 이전에도 터치형으로 좀 적용됐었던 모델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번에는 햅틱 포스패드로 해서 조금 뭐랄까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들게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한 3-4일 정도는 적응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특히 이 스크롤을 하는 건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감도도 좀 조절하면서 한 4-5일쯤 되니까 적응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이번 레노버 싱크패드 G13은 올해 초 AMD가 공개한 라이젠 6000 시리즈가 탑재된 노트북입니다. DDR5 고성능 메모리와 그리고 와이파이 6E를 지원해서 빠른 인터넷 속도와 그리고 쾌적한 멀티태스킹 환경, 그리고 오래가는 배터리와 빠른 성능이 장점이죠. 리사수 AMD CEO가 2022 프로덕트 프리미어 온라인 행사에서 공개한 이 라이젠 6000 시리즈가 바로 요놈 싱크패드 G13에 들어간 겁니다. 싱크패드 G13은 AMD 라이젠 7 프로 6850U 프로세서가 탑재됐습니다. AMD 라디언 680M 내장형 그래픽카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메모리는 APDDR5 16GB에 M.2 PCI Express NVMe 512GB SSD가 들어가 있습니다. 빅벤치 5 싱글과 그리고 멀티코어 점수는 각각 한 1331 그리고 8824포인트로 나왔는데 실제로 문서나 웹서핑을 하는 데는 전혀 끊김이 없이 잘 돌아가고요. 또 PC마크 10도 5801포인트로 나왔습니다. 특이한 점은 일부 외신에서도 M2 맥북 에어와 맞먹는 성능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싱글코어는 이전에 저희가 측정했을 때 한 1929포인트로 한 500포인트 정도는 차이가 나지만 이 멀티코어는 거의 100포인트 정도로 차이가 거의 없는 수준을 보였습니다. 의외로 대단했던 건 사실 이 게임 성능이었습니다. 내장 그래픽 카드로 이 노트북이 얼마나 이 게임을 돌릴 수 있는지 저희가 한번 테스트를 좀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전원 어댑터를 연결을 하고 게임을 좀 돌려봤을 때 일단 가장 인기 있는 리그 오브 레전드 2.8K 해상도에 그리고 뭐 그래픽 수준은 가장 최대치로 이게 설정을 했을 때 일단 게임 끊김 거의 느끼지 못했습니다. 한타 싸움을 뭐 사실 해보지는 못했지만 거의 평균 프레임은 100을 좀 넘었었고요. 또 오버워치, 이 오버워치는 최상으로 했을 때 평균 40에서 42 프레임을 보였습니다. 디아블로 2 레저렉션의 경우도 사실 뭐 사양이 좀 나가는 편이긴 한데 꽤 인상적인 수준을 보였습니다. 물론 전원 어댑터를 빼고 뭐 배터리 모드로 돌렸을 때는 거의 그래픽 수준을 낮음으로 해놔도 평균 프레임이 뭐 한 10밖에 나오진 않는데 이 녀석 전원을 그냥 딱 꽂기만 하면 그래도 한 20에서 23 정도는 나왔다. 게임을 아예 못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롤 이렇게 돌릴 때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게임을 할 때 이 힌지 부분에서만 열감이 거의 느껴졌고요. 한 40에서 41도 정도 이렇게 측정을 했을 때 보여서 한 열 관리 능력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시간 넘게 게임을 계속 연속으로 돌렸을 때도 스로틀이 걸린다는 느낌 거의 없었고요. 또 팬 소음도 거의 없었습니다. 열은 뭐 팜레스트 부분에 좀 열감이 올라오긴 하지만 그래도 뭐 심한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발열 그리고 팬소음 그런 것도 없고요. 이건 정말 다행인 부분이죠. 이외에 스피커는 2와트급 2채널 스테레오 스피커에 돌비 애트모스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사운드는 일단 훌륭한 편입니다. 이 정도 사이즈 노트북에서 사운드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저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전에 이거 같이 리뷰했던 레노버 싱크패드 X1 나노 때부터 느꼈던 이 사운드, 이 13인치, 14인치 정도 사이즈에서 이 훌륭하게 나오는 이 사운드 시스템은 일단은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합격점을 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배터리도 오래가는 편이긴 합니다. 51.5W시 용량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탑재된 이 녀석은 기본 제공하는 65W의 기본 전원 어댑터를 사용하면 1시간에 80%까지 초고속 충전이 가능하고요. 또 화면 밝기는 70% 수준에 사운드는 한 50% 레벨 수준에서 웹서핑과 그리고 문서 작업을 계속 병행했을 때 배터리는 약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전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트북을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게 바로 맥북 그리고 싱크패드입니다. X1 시리즈는 뭐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사용했었고요. 이제는 제 곁을 떠나긴 했지만 유일하게 남은 게 바로 이 옆에 있는 싱크패드 X230 친구죠. 그리고 이 키보드도 정말 좋아해서 제 주변 동료들도 이걸 노리기도 했습니다. 저 때문에 낚인 친구들도 있고요. 이 펑션 키랑 컨트롤 키 때문에 나중에 낚여서 지금 엄청나게 불편하게 쓰고 있지만 뭐 지네들이 낚인 거지 뭐. 아니 죄송. 레노버 싱크패드 G13은 건빨로 대표되던 이 싱크패드에 아주 특이한 느낌을 주는 녀석입니다. 일단 이 컬러, 상판을 뭐 다른 컬러를 넣거나 아니면 모가지를 돌리거나 뭐 이런 것들이 원래 전에도 있는 걸로 아는데 이 정도로 확 변화를 맞이한 게 있었나 싶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큰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싫게 느껴지느냐? 아닙니다. 정말 놀랐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어요. 처음에는 영상이 뭐 공개됐을 때 뭐야? 이게 완전히 레노버 완전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막상 실제로 보니 안 그렇습니다. 디자인 계속 말씀드리지만 좋습니다. 솔직히 싱크패드 X1 나노나 카본 시리즈가 C레벨급 임원들이나 아니면 이동이 잦은 비즈니스맨들, 모던한 작업을 하는 분들에게 타겟팅된 제품이다, 이렇게 느껴졌었는데 이 싱크패드 G13, 일단 대표님들이 이걸 가지고 다니면 되겠다, 이런 느낌이에요. 일단 아주 고급스럽고요. 영상에 이 럭셔리함이 최대한 담길까 싶은데 이 키보드 부분과 그리고 터치패드로 이어지는 이 햅틱 포스 터치라인, 이쪽 부분, 이 부분도 처음에는 잘 일단 모르겠지만 계속 사용을 해보시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멋져요. 섹시해요. 이 팜레스트 부분도 아주 고급스럽고 매끄럽습니다. 디스플레이도 일단 훌륭하고요. 이 착하고 닫히는 이 느낌은 이 녀석에게서만 느낄 수 있는 감성입니다. 또 이렇게 세로로 놓고 보면, 한번 보시면 이게 노트북이라고 볼까요? 정말 깔끔하게 잘 만들어진 녀석입니다. AMD 라이젠 6000 CPU도 아주 성능도 훌륭하고 그리고 배터리도 이 정도면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부족하다는 느낌도 좀 들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한 10에서 한 20% 남았을 때까지 사용한다 치면 한 5시간, 6시간 정도는 연속으로 사용이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노트북으로는 일단 나쁘지 않고요. 또 고속 충전도 지원하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대표님들이 사용하신다면 솔직히 5시간, 6시간 누가 연속으로 사용할까요? 일단 아쉬운 점, 포트 당연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회사 대표들이나 C레벨급 임원들이 쓴다고 하면 이게 꼭 필요한가 싶긴 합니다. 자기 노트북에 HDMI가 필요한가? 라면 아마 젠더가 회의실에 마련돼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 부족한 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이번 싱크패드 G13은 업그레이드가 안 됩니다. 메모리나 SSD는 일단 주문할 때 신중하게 구매를 하셔야 하고요. 또 메모리는 최대 32GB, 그리고 SSD는 옵션에 따라서 최대 1TB까지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착하지 않습니다. 가죽으로 이렇게 위에다 해놓고 또 옆에다가 이렇게 금색 메탈 라인 이렇게 막 쳐 발라놓고 이 올레드 이렇게 하고 게다가 뭐 아까 막 성능 이런 걸 다 넣어놓으면 가격이 안 착할 거라고는 생각이 들겠죠? 제품 시작가는 199만 9천원부터 시작합니다. 이 가격은 좀 나쁘지 않나?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요, 200만원이면 13인치 노트북에 1kg 라인업이면 정말 고가의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대의 제품을 찾는 학생들에게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지만 타겟층은 확실하다, 제품은 이렇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레노버 싱크패드 G13은 6월 중순 국내 출시가 이미 돼 있고요. 레노버 공식 홈페이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시네코리아 윤현종 기자였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끝!